여러분, 성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어느 장일까요? 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죠. 몇 절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지간한 성경 몇 장을, 그죠? 다 포함할 수 있는 긴 내용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푯대로 삼고 정직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제자교회 성도들은 시편 119편을 자주 읽어야 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해 나가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말씀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 어디에서 믿음이 나온다고요? 말씀의 확신에서 믿음이 나온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대강 믿느냐? 완전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라 볼수 있죠. 이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안위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지혜로운 성도다. 자신의 안위와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로요 어리석은 성도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상 3장을 읽으면서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이 많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단한 번의 기도가 평생의 응답으로 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욕심, 나의 필요, 나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이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는,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누가 순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며 누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오늘 제목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걸 붙잡고 있는 성도가 순교할 수 있고, 이걸 붙잡고 있는 성도가 남은 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57절에서 58절은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는 자의 결단과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았다는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업은 부동산도 아니고, 나의 기업은 돈도 아니고,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시편의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는 성도는요, 크게 두 가지를 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싫어하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는데 10%가 교회를 떠났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나의 분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 요즘은요, 교회에 깊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살짝 갔다 오는 것으로, 그냥 교회는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앞에까지 나와서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조금만 부담 줘도요, 다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 교회를 떠나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암송해라. 앞에 나와서 발표해라. 이게요, 소위 좀 안 좋은 말로 미친 교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왜 합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앞에 나와서 성경 암송하라고 해보세요. 나오는가? 네? 듣자마자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네? 차키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차키 찾고 이런 판인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 되고 저 편지 되고 다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이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은 사람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죠. 자,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돈이 있느냐?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요. 오늘 우리의 제자교회 성도들은 기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59절에서 6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킨 자의 긍지와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59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행위를 생각했다는 말은 잘못을 판단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판단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 발길을 돌이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길을 돌이켰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요. 말씀을 힘써 지켰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목사의 설교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목사의 설교에 인본주의,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기준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판단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발길을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60절 말씀에요. 찔림이 있었어요.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신속히 지켜야 된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신속히 지켜야 되고 지체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 회개의 의미가 완전히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는요, 약간의 깨달음은 있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발길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했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신속히 지키기를 행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참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의 행위에도 주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61절 보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에는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요,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서 그저 말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쫙 깔려 있어요. 그죠? 뭐 저도 이렇게 목사의 삶을 살지만은요, 이상하게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음모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주위에서 누가 나를 욕한다. 내 주위에서 누가 나를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오해한다. 뭐 말들이 많아요. 저도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찾아가서 맥살을 잡아야 됩니까? 찾아가서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조사하면 가서 뒤통수를 한대 때리려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엎혔을지라도,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중상모략하고 음모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나에게 비난과 조소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저도 내게 막 환청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너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너는 주의 법을 잊지 말아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참 놀라운 건 62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 참 보세요. 제가요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계속 조소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여전히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6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줄이 내게 막 얽혀 있어요. 그때 나는 밤중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게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입이 아직 닫히지도 않았어요. 나를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내가 악한 길에 빠지도록 몰아넣는 자들의 입술들이 아직도 팽배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느냐? 주의 의로운 규례는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멸하시기 때문에 나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나를 해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때도 나는 뭐 해야 된다? 밤중에 일어난다. 나를 비난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때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밤중에 일어나 감사한다.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서밋, 뭐 말만 자주 한다고 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느냐? 나를 해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나를 해치는 자들이 나에게 많은 돌을 던지지만 나는 그때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멸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63절에 64절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63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를 경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을 주위에 두고 있습니까?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도 이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경 읽고 성경을 나누는 좋은 그런 성도들. 그죠? 이 말의 고백의 이면에는요, 나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는 친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요, 나는 주의 율례들로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한다. 6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고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온 땅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인자심으로 충만하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뭐 세상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죠. 참 우리가 인생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유명한 명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좋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만 1년에 1독에도요, 66권의 책을 읽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만 1년에 1독해도 66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이 66권의 책은 안 읽고, 뭐, 그래, 세상 책을 많이 읽으려고. 물론 우리가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 66권, 이것도 읽지 않으면서 세상 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또 다른 그죠? 세상의 서적들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데 이것이 내 뼈 안으로 내 속으로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괴로워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누구를 나의 분깃으로 삼아라? 누구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라?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전심으로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말씀을 신속히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늦게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늦게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해라.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라.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몸이 아파도 감사해라. 왜? 어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라.
저도 요즘 감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게 뭐, 목에 뭐 신경이 눌러가지고, 이 면도도 잘 못하거든요. 이러니까, 아, 뭐, 몸이 뭐, 여기 지금 얼마나 아픈지 뭐. 여러분, 내 얼굴 색깔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가 봐요. 예? 네? 아, 이 목사가 이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요. 이 설교하고 예배할 때는 안 아픈 것처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들어눕는 거죠. 이번 노예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을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핏기가 없냐고. 그래서 내가, 와, 참, 목사님 뭐 영안이 열리셨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더니, 아, 그러시냐 하면서. 자, 이럴 때도 뭐 해라? 뭐 해라? 감사하라. 그런가 하면요, 말씀의 가르침을 더 받도록 사모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더 노력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그죠?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거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것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애써야 된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우리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자주 이 메시지를 이번 주 안에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루에 100번씩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실천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